크게 외쳐봅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십니까? 자,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믿을 때 영원한 구원을 받아서 지옥의 자녀가 천국의 자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는 비결은 믿음을 갖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가져지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들으면, 다시 크게 들으면, 산다. 그래서 뭐를 드려야죠? 예,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은 우리 심령을 살리게 하는 마치 아론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 깃드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역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씨가 우리에게 들려지기만 하면 놀랍게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아, 믿음이 생긴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들어가지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때로는 목사가 사람이 전하는 것 같아도 그 말씀 자체가 지금도 살아있는 씨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만 마음 열고 들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숨겨진 믿음을 꿈틀거리게 해서 믿음을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 모두 믿음을 얻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외쳐보자.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 자, 우리가 잘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갖자. 말씀 듣는 건 주님과의 연합이다.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눴어요. 자, 여러분 믿음 없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조혜련 씨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보려고 했는데 그 예수 믿겠다는 말이 안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말이 안 나와가지고 그랬죠. 왜 남녀 호랭호랭 수십 년 믿었는데 남녀 호랭호랭호랭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말이 안 떨어져가지고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하도 자기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믿어보라고 막 그렇게 애원해서 알았어 믿어볼 거라고 그래 안 믿어지지만 믿어보려고 믿어보려고 아니 예수님 나 믿어요 믿으려고요 하면서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이 임하면서 정말 고칠 수 없는 병 정말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맨날 무당군만 했던 그 어머니가 남녀 호랑 하던 그 어머니가 이제 신기한 기적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믿음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게 어려워요. 어쩌면요 말로는 영접하고 고백하는데 진짜 속에서 믿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예, 근데요 믿게 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 믿으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사실은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나사로 집 동생으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이 집에서 많이 식사 대접을 해줬고 제자들을 식사 대접을 하면서 섬겨줬기 때문에 너무나도 예수님이 잘 아는 곳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문병이 오는데 예수님이 문병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그 어떤 문병보다 예수님의 문병이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주셔야 되는데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르다나 마리아가 상심한지도 모르겠어요. 예? 예수님은 꼭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라 하시는 그 예수님이 알았을까? 마음의 속도 상하지만 어떡합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 바쁘셔서 그런지 못 오셔서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오라버지가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의 장례법에 의해 장례를 치르고 이제 여러분 그 나사로 오라버지를 통통통통 배로 묶어 갖고 이제 하관까지 다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하관이 이제 여러분 굴해놓고 돌로 막는 거거든요. 그렇게 막은 거예요. 예, 그랬는데 예,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야, 내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 아, 그럼 가서 고치죠.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기 때문에 예, 더 있다 갈 거다. 아유, 예수님 그러시죠. 그러다가 나흘 지나서 온 다음에 야, 내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예, 나흘이나 됐다.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아, 잠들었으면 일어나야죠. 자, 깨우러 갑시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죽었다는 거로 생각을 못하고 제자들조차도 예, 그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가보니까 이게 다 장례가 치려고 다 슬퍼하는 예, 수심에 빠진 가족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참 이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있는데 그도 언니라고 마르다가 예, 예수님 왔다니까 헐렁 일어나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야, 그래도 마르다는 무슨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계시면 죽어가는 자가 있어도 주님 계시면 안 죽고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계시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계시면 죽어가는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 그럴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오셨다고 해도 상심에 빠져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하기도 어려울 만큼 이랬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옛날에 항상 듣던 말씀이 마리아는 예수님 설교 듣고 있고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리아가 눈치껏 보고 와서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마르다 혼자 해가지고 마르다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예수님 마리아가 나를 일 하나도 안 도와줘 그냥 내비두실 겁니까? 혼 좀 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에,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너는 마음이 분주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를 중심적으로 차라리 할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라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자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마리아는 신앙이 있고 마르다는 일에 바쁘다와 분주해서 신앙이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런 고난의 현장 앞에서 마리아는 예수님 맞으러 나가지도 않고 상심한 채 있고 마르다는 나가더니 예수님 맞고 예수님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안 죽었을 텐데요 라고 예, 믿음의 소리를 합니다. 22절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무슨 모습입니까? 지금 이미 엎질러졌고 이미 상황이 종료돼서 이미 무덤에 가서 안치되어 있는데 이제라도 끝났지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야, 난 마리아가 마르다가 믿음 있더라고. 예, 야, 참 이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냐는 거죠. 이미 끝났는데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이런 믿음 갖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뭐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뭘 구하러 온 줄 아니? 그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시에는 다시 살 거 믿어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예수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야, 교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참 여러분 마르다가 신앙이 이쁘게 잘 믿는 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가가지고 슬픔에 빠진 마르다에게 가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에게 가서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하고 막 울죠. 그거 보고 예수님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 우셨어요. 우신 다음에 예수님이 예, 오라비 있는 데로 가자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는 걸 보면서 거기 어디 두었느냐? 그를 어디 두었느냐? 예, 주여 와서 보세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사람들이 야 소경이 눈을 여는 이가 참 이 사람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가 없었더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예, 내용인데요. 자, 하여튼 여러분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가가지고 돌이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왜 옮기는 교? 왜 옮기는 교? 금방 그랬죠. 네 오라비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 여러분 39절에 보니까 그 죽은 이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돌문 왜 옮겨요? 이미 죽어서 냄새 나는데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 연하 많아요. 뚜껑 연하 많아요. 이미 죽어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대를 버리세요. 아까 옛 얘기랑 좀 다르잖아요. 마르다가 분명히 말로는 주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늦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이라도 들어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무덤문을 옮겨 놓으라니까 여기서는 주님 냄새나요. 하나 많아요. 여기서 뭐를 보느냐. 이 마르다의 이론적이고 미래적이고 교리적이고 이런 지식적인 이 믿음은 좋은데 주님이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현재성 믿음의 현재성이 이 마르다에게도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뭐냐면 과거에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과거에 주님이 부활하셨고 과거에 주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했고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요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현재성의 믿음을 갖는 거 이게 뭐냐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잘 알고 대답하고 아멘하고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일하실 때 주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의 현재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마르다였어요. 예, 그래서 연하 많아라고 냄새 납니다. 열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려고 그것을 일하려고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데 예, 연하마나 냄새가 난다고 예, 만약에 보세요.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기뻐서 열겠죠. 그러나 여러분 연하마나 냄새만 나는데 못으로 연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길을 딱 맞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주님은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보면서 마르다의 신앙처럼 이론적으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 지금 과거에도 수많은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능력의 예수님, 그렇게는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고 다시 부활을 우리를 시키실 구세주, 심판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믿지만 정작 어떤 믿음? 내 삶의 현장에 지금도 예수님이 내 삶에 죽어버린 문제 같은 것도 무덤을 굴려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 인간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현재성의 믿음을 갖지 못하는 마르다의 연약한 믿음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현재성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믿음은,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은 현재성의 믿음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삶의 현장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사실 아멘인데요,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야 이런 불가능한 문제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일하시면 정상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될 수 있다, 이 믿음 갖고 도전하는 게 사실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도 어려워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게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기는 어렵지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거를 반복을 많이 시키고, 왜냐면 이게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오늘 성경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에도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준 나으리라 하시더라. 중요한 사실, 믿을 때 표적을 준다는 거야. 자, 여러분, 믿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표적을 주신다, 그 입에 접니다. 믿을 때, 다시 이렇게 믿을 때, 예. 여러분들이 믿기가 어렵지만, 여러분 믿음을 갖는 건 어렵지만 여러분들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믿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체험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믿으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했다면, 저는 오늘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으면 영원히 영생 얻는 천국 가는 구원도 받지만, 믿을 때, 믿기를 어렵지만 믿을 때 이 땅의 현장에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예,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옛날에 여러분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잖아요. 불교 집안이어서 그렇게 병원에 이렇게 있었는데, 폐암인가 해가지고 여러분 병원을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던 불교가 그 폐암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인생의 고달픔을 느끼면서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보시오, 나는 불교니까 가라고, 여기 와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거부를 한 거죠. 그 청년이. 그러니까 또다시 와서, 또 와서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는 영혼 구원 받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고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 불교고 우리 집안 다 불교니까 다시 오지 말라고 호통을 친 거죠. 근데 계속 오는 순간, 오면서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병원에서 이제 이 폐암 이제 말기로 이제 사형 선고를 이제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죽음을 기다려야 되니까.
절망하고 있는데 그 맨날 와서 예수 믿으라는 예수쟁이도 안 오더리야. 그래갖고 야 이제 죽는다니까 거들떠도 안 보는구나 이제. 상심하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이 성경책이 보이더라는 거죠. 예,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했던 얘기인데요. 성경책이 보여서 에, 다행히 그게 있어. 그 심심해서 그걸 읽는데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걸 보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라는 거죠. 야 진짜 하나님이 계셔서 진짜 이렇게 살아나는 게 이게 진짜라면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도 좀 한번 살려주세요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모함을 가지면서 보다 보니까 야 자기 말고도 고침받은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 마음속에 믿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나 한 번만 고쳐달라고 그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그분의 에, 여러분 폐암인가요? 그 병이 고쳐졌게요? 안 고쳐졌게요? 고쳐졌죠. 그 예수라는 분께 기도했는데 병원에서 안 된다는 기적같이 이렇게 나섰다고 막 간증을 할 때 그 집안이 발칵 뒤집히면서 그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동생분도 목사님 되시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믿는 건 어렵지만 한번 믿어본다면 미친 짓 같지만 여러분 믿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요 와 정말 충격적으로 주님이 진짜 믿어지는 믿음을 진짜 산 믿음을 갖게 되니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믿어도요 그냥 믿으면 안 되고요. 예,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예, 내가 늘 말했어요.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따라합시다. 믿음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이다. 예, 우리를 고치기 원하시는 그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과 여러분 행동을 같이 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그 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물론 오늘 본문처럼 온전한 믿음이 아닌데도 주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 대부분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고 매달려 기도할 때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믿음의 표적을 주시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체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믿는 건 어렵지만 이 땅에서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엄청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를 경험하면 그 믿음이 이론에 있는 믿음, 지식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와 이렇게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니까요 그 위로 말미암아서 이제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요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동이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하시니라.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요. 아 진짜 죽은 데 살아났단 말이야? 에이 거짓말. 그런 게 어딨냐고. 아 진짜로 동네 사람이 장례를 다 지냈다니까요. 아 진짜요? 내가 가서 봐야 되겠어. 사람들이 천연기념물처럼 여겨서 그곳에 가서 본 유대인들이 본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의 개종하고 변화되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 이러다가 다 예수쟁이 되겠다. 안 되겠다. 조치를 취할 만큼 지금도 성지순례코스에 가면요 죽은 나사로 살아났던 그 무덤이 그런 것이 보존이 돼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이게 실제인데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이렇게 들은 믿음 말씀을 들어서 믿어지는 때 그 믿음 갖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면 참믿음이 들어가고 그럴 때 진짜 믿음이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 맛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볼 때 더 깊이 얻게 되니 우리 모두 그런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간증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에게 직접 우리 가족이 물어봐서 동의를 거둬서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름을 이제 그냥 혼명을 할게요. 우리 교회 유승창 이렇게 성도님이 계세요. 이제 집사님이 이렇게 되시는데, 사실 이제 이분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대충 내가 아는 거에 의하면 예전에 이제 그 윤범 감독님 교회도 다니실 때 이제 교회는 잘 안 다니셨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거기도 아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러고 이제 우리 교회 쪽으로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기동 집사님이 또 전도한다고 해갖고 같이 다니자고 그래서 사실 신앙이 없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얹혀서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하신 거예요. 뭐 낮내배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았고 예 그러다가 지난번에 여러분 잘 아다시피 좀 몸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한동안 좀 입원하셨고 우리 교회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런데 이분의 생애를 보니까 참 파란만장하시더라고요. 여러 번 수술하셨고 병 때문에 병원 신세를 많이 주셨던 분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퇴원하시면 또 교회 오시겠다고 했는데 퇴원하시고 이제 교회를 조금씩 오시는데 이게 몸에 이제 혹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 뭐 이따시만한 혹들이 목에 있으면서 어깨까지 다 해서 폭이 다 퍼져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이거는 작은 병원에서 못하니까 큰 병원에 빨리 가보라고. 근데 내용의 그 증상과 이런 모든 걸 보니까 이제 암 말기 증상과 똑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깨도 아프고부터 시작해서 병원에서도 이건 뭐 이게 수치를 검사하려는데 검사할 수가 없을 만큼 암 같은 이 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갖고 사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이제 병원 가서 다 받으면 뻔히 이건 암 말기로 이제 몇 달 못 살 것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마음을 많이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직장도 다 그만두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처럼 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한번 이렇게 가게 됐어요. 신방을 가는데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죠? 이분은 이미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가정도 다 그렇게 하고 병원도 그렇게 하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죠? 근데 마음속에 갑자기 마음이 주시는 게 히스기야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통해 15년 생명이 연장된 그 말씀이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서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저 죽어도 괜찮아요. 살 만큼 살았고 덤덤하시고 마음의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그래도요 믿음을 가져봐요. 혹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런 죽게 됐단 말 듣고 막 정말 하나님께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가며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은혜까지 주시고 태양 시계가 거꾸로도 가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그 응답의 확신을 주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번 믿어보시라고 하면서 제 은비 얘기를 잠깐 했어요. 우리 은비가 갑상선 기능저하적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매달 한 달에 두 번 병원을 다녀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나 목사지만 여기서 하나님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말을 어떻게 증거하냐고 나 믿음 없으니까 믿음 없는 이 목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 번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이 얘기하는데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 의사가 갑자기 결과를 보고를 하면서 이 아이는 정상입니다. 내가 충격받으면 이거 오진이었냐고 막 그렇게 따지고 드니까 오진 아니라고 오진 아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예 지금 정상으로 살고 있는데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이거를 내가 생각하면서 이분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믿어지야 믿지 그잖아요. 믿음이 있는 분이면 기도도 하라고 할 텐데 믿음이 있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러면요 오늘 희생했지만 여기 아무도 없고 우리 가족만 있는데 진짜 한번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한번 믿음으로 기도해보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주여 삼창이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삼창 기도하는데 이분이 거기서 기도할지 모르는데 주여 하고 울며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아니, 우는 분이 아니잖아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저는 왔죠. 기도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안 좋아도 다 수용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가 이제
이제 딱 났는데요. 그날에 두 가지 하나는 좋은 결과, 하나는 나쁜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 하나는 여기 수용해서 열이 됐다. 예. 그래서 아 이거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네 이렇게 예, 됐고 하나는 우리 김영수 집사님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유승창 성도님이요 건사했는데 암이 아니래요. 그리고 목사님 그때 안수하고 기도할 때요 여기 목에 이만한 큰 혹이 두 개가 없어졌어요. 오 그래 왜 지금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아 보니까 그래도 암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해봤자 그러니까 참고 있다가 암이 아닌 결과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요거를 하고 이제서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본인도 간증이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 안 믿어졌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수요예배도 오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수요예배도 오고 예, 금요 심야도 오고 새벽 예배도 오고 나보다 먼저 와서 성경 읽고 주여 세 번에 찍어 두 손도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분이 자기가 옛날 세례 받았지만 그때 진짜 믿음 없는데 이번에 다시 세례 받으면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유승장 성도님 제 말이 맞죠? 예,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우리 기도할 겁니다. 우리 한번 예, 한 2, 3분만 기도할 거예요. 우리 한번 두 손 한번 이렇게 드시고 반주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할 때 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보면요. 믿음이 진짜 생기는 거예요. 예,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예,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믿을 때 예, 좀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요. 믿어보려고 할 때 주님이 이런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믿음이 부족해도 이분이 정말 그때 울어가며 정말 울어가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없었다면 이런 하나님의 치유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 이 믿음이 되면 참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은 영광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삶의 현장에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3분 정도만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